안녕하세요. 포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요. 계속 연이어서 뭡니까? 지수 법칙과 거듭제곱에 관련된 응용계산 역수꼴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적당하게 b는 적당한 수를 곱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b는 깨지지 않아. 0을 제외한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나눗셈 비율은 깨지지 않는다는 점. 그 문제 한번더 언급해서 풀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듭제곱에 관련된 대소. 이 거듭제곱근도 무리수이기 때문에 무리수도 무슨 수야? 실수잖아. 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막연한 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적당한 누가 더 크냐 작냐 정도까지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A103의 지번이다. 자, 지번 문제는요. 앞서 언급했던 뭡니까? 이렇게 비율에 관련된 문제. 아, 비율. 적당한 나눗셈은 적당한 수를 곱하더라도 대소가 어떻게 형태가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어떻게 비율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이러한 조건식을 그냥 그대로 활용해보자 이거야. 그렇죠? 지금 얘는 사실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얘는 A가 분모에 두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제곱분할 만큼 1이 3이라는 얘기고 따라서 이거 자리 바꿀 수 있죠? A제곱이 3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미쳤어. A제곱이니까 A제곱이 3분의 1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리 바꿔서. 그렇죠? A제곱 얼마다? 3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지 뭐.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A제곱 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1번 A4승값 물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끝났잖아. 얘는 A제곱에 제곱. 자꾸 이렇게 주어진 거를요 통째로 써먹을 수 있도록 활용해 봐라. A제곱이 3분의 1입니다. 이거의 제곱이니까 얼마요? 이거 9분의 1. 땡. 굿굿굿. 2번 봅시다. 2번은요 뭘 물었어? 2번은요 예. A의 마이너스 3승 더하기 A의 3승분의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이건데 봐요. 얘는요 마이너스 이 짝수 이 짝수 얘는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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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비율이잖아. 이거를요 그대로 뭐 A값 구하거나 이렇게 풀면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알겠죠?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산수가 안 되는 게 어딨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 저 주어진 식을 잘 이용해서 지수를 짝수로 바꾸는 방법, 분자 분모에 뭘 곱해주는 센스? 예, A를 곱해주는 센스가 필요해. 별표빵 됐습니까? 지금은 간단히 A지만 나중에 이제 또 다른 형태 A의 뭐 7승이건 8승이건 곱해서 푸는 문제도 모의고사 기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실전 문제 가서 풀도록 하고 일단은 이런 센스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냐? 센스 왜? 이걸 곱해서 어차피 똑같은 정답이잖아. A를 샬롱샬롱 분배하는 순간에 샬롱 분배 A의 마이너스 2승 더하기 샬롱 분배 A의 4승이에요. 그렇죠? 얘도 샬롱 분배 얼마입니까? 1이죠. 마이너스 분배 A죠. 이렇게 될거 아니야. 끝났잖아. 왜? 아니 A의 마이너스 2승은 저기 있네요. 3이라고 문제에 돼 있잖아. 그렇죠? A4승은요. A제곱의 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9분의 1. 이렇게 아까 1번에서 구하기도 했었고 1은 냅두시고요. 마이너스 A제곱이 얼마라고요? 구했잖아. 3분의 1. 이렇게 짝수인 놈들에 관련된 값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매우 수월하게 시계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알겠냐? 어떤 우리 센스 때문에 이렇게 곱해준 센스 때문에. 알겠죠? 이거 포인트 잊지 마시고. 자, 분자 분모에 9배 해주자. 9배. 9, 3, 27 플러스 얼마? 1. 분모에 9배. 분자도 9배. 9 빼기 9배 주면 3. 이렇게 돼서요. 따라서 28분 얼마입니까? 6.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얘는요, 2, 3은 6, 14. 예, 얼마다? 14분의 3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역수꼴 관련된 튀김 문제, 역수꼴 튀김 문제들 또는요, 아까처럼 여기 있던 2번 문제처럼 비율로 주어졌을 때 적당한 수를 곱해서 주어진 조건식을요, 준식에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에 대한 고민들 같은 것들 한번 가져봐라 라는 거까지 끝났어. 그쵸? 자, 이제 거기 있던 H번과 I번 두개 묶어. H번, I번 두개 묶어서요.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대소 비교. 이건 좀할 말이 있습니다.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수를 처음 배울 때 분수가 대충 어떤 수인지 감이 잘안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왔어요. 유리수에 관련된 것들은 예를 들어 3분의 10이다. 3분의 10? 지금이야 뭐 이제 뭐이 정도쯤이야 껌이겠지만 너희들이 이거를 맨 처음 배웠을 때 이게 어떤 수지 잘안 와닿았을 거란 말이야. 초등학교 때건 뭐건. 그쵸? 얘는 이런 거잖아요. 얘는요 뭐보단 커요?
3분의 9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더 크죠? 그죠? 다음에요. 3분의 10이라고 하는 4보단 작으니까, 또는 이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3과 3분의 1 이렇게 초딩 때 배우기도 했었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또는요? 아유, 분자가 더 커요? 나눠서 목과 나머지에서요. 3에다가 이만큼 더한 거. 뭐 이렇게 해서 해도 이제 이러한 유리수에 관련된 놈이 적당히 수직선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익히 배워왔다 이거야. 그렇죠? 감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무리수에 관련된 것 사실은 중3 때 약간 언급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루트 정도의 제곱근호 안에 있는 놈들 정도의 대수 문제가 아니라 거듭 제곱근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이걸 좀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보고 이런 거듭 제곱근으로 표현된 새롭게 익힌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는 놈의 대수 정도를요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상식 정도의 선을 좀 갖길 바래. 이런 거야. 봐. 1이 있습니다. 1은요 어떤 계열이야? 1은요 자, 제곱근 1이죠. 1의 제곱. 그렇죠? 사실 1이에요 얘는요. 그렇죠? 이것도 생략이죠. 그렇죠? 세제곱근이요? 1에 3승 있으면 탈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1이에요. 그죠? 4제곱근 1? 아, 뭐 당연한 얘기죠? 이게 몽창 다 얼마입니까? 이거 유리수야 무리수야? 이건 당연히 유리수고요. 정수입니다. 알겠어? 정수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얼마든 가든 간에 N제곱근 1 얼마든 가든 간에 이건 다 N이 자연수기만 하면은요 어떻게 다 1이죠. 그렇죠? 자, 2봐. 2. 2는요. 2는 좀 얘가 달라져. 2는요. 얘는 루트에 2의 제곱이 돼야지만 2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얼마입니까? 2의 제곱수 4가 있어야지만이 탈출은 어떻게 해서 하시는 2의 제곱해서 절대값 2로 탈출하는 거지. 그렇지? 다음 얘는요. 얘는요. 얘는 세 제곱근 하면은요. 2의 몇 승이 있어야 될까? 2의 당연히 3승이 있어야지만 탈출할 거 아니야. 2에서 8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음에 네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요. 2의 4승 얼마? 16 이런 게 있어야겠고요. 그렇죠? 다음에는요. 다섯 제곱근은 2의 5승 32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거듭 제곱근을 일단 표현했지만은 2의 5승, 2의 3승 홀수차 할 땐 그냥 샬롱 2로 나가고 2의 제곱, 2의 4승 짝수차 할 땐 절대값 2로 나가지만 어차피 2가 돼서요. 몽창 다 같은 놈들이다 이거야. 다 같은 놈들 알겠어? 다 같은 놈들. 선생님이 3까지만 한번 해볼게. 3은요. 자, 제곱근일 땐 여기 3에 뭐가 필요해? 제곱 필요하죠? 3의 제곱 얼마? 9. 여기 세 제곱근이 씌어져 있으면요 같은 수가 되려면 3의 몇 승? 3의 3승 27이 필요합니다. 4일 때는요 3의 4승 81이 필요하고요. 5일 때는요 3의 5승 243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런 게 다 몽창 다 사실은 뭡니까? 3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3의 5승 3의 4승 3의 3승 3의 제곱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잘 봐. 세 제곱근 25가 있어요. 잘 안 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놈은요 봐요. 세제곱근 얼마입니까? 세제곱근 8이 저 8이 이놈이 지금 2잖아. 세제곱근 얼마야? 27. 이놈이 지금요 3이죠. 그러니까 얘는 저 8과 27 사이 25. 그러니까 이놈은요 2점 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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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놈인데 2와 3 사이는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수인데 한없이 나가는 무리수야. 한없이 나가는 무리수인데 이놈은요 어디에 가까울까요? 대충 봐도 8보단 여기에 가깝잖아. 그러니까요 3에는 3에 좀 더 가까운 그러한 2점 블라블라의 무리수다. 이 정도의 감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았으면 이제 선생님이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문제 풀어갈게요. 아, 이런 거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좀 낯선 거 한번 해볼까요? 낯선 거?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만약에 뭐야 269가 있었어요. 그렇죠? 상당히 괴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세제곱근은요 우리가 세제곱근 3의 몇 승이냐에 관련돼서 우리가 요놈을 가늠할 수가 있다고 그래. 아까 3의 4승이 세제곱근이었었죠. 세제곱근 하면요 4의 3승 해주면 4의 3승 하면은요 64. 아직도 한참 멀었잖아요. 5의 3승 어떤 수에 3승이 돼야지만 탈출하는 거니까. 그렇죠? 얘는 얼마입니까? 125니까 아직도 멀었고요. 125. 다음에 6의 3승은요 216. 그죠? 거의 다 왔네요. 7의 3승은요 됐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세제곱근 6의 3승하고 세제곱근 얼마입니까? 7의 3승 사이에 있어요. 다 이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요 어차피 6이잖아. 그렇죠? 6인데 6의 3승은 선생님이 지금 계산해봤더니 216. 세제곱근 216인
6보다는 더 크고요, 이놈이. 그렇죠? 그다음에 세제곱근 7의 3승은 7이죠? 근데 이놈은 얼마입니까? 세제곱근 얼마예요? 7의 3승은 49, 343입니다. 그렇죠? 343. 그렇죠? 따라서 요놈이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잖아.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숫자는 6과 7 사이에 있는 6점 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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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놈이라고 알겠냐? 6점 머시기 머시기 한없이 순환하지 않고 나가는 무리수야. 알겠어요? 무리수야.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거듭제곱근을 벗어나지 못하면 무리수다. 알겠어요? 무리수고 6점 블라블라 한없이 나가는데, 대충 봤을 때 요게 좀 더 가깝기 때문에 7보다는 6에 좀 가까울 걸로 보여져. 그렇죠? 대충 그렇게 대소관계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겠다.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런 거듭제곱근이 무리수인데 대체적으로 이 거듭제곱근을 탈출 못하면 무리수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리수고, 알겠냐? 유리수고 탈출 못하면 무리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듭제곱근의 대소를 비교하라 라는 거죠. 그렇죠? 대충 감 잡았죠? 어떤 놈들인지. 이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된 놈도 짝수 제곱근 안에 마지막 음수, 이거는 허수야. 이건 허수고 나머지는요, 짝수 제곱근 안에 양수 당연히 실수고요, 홀수 제곱근 안에는 양이건 음이건 다 실수야. 알겠냐? 그러니까 이것만 허수고 짝수 제곱근 안에 음수 들어간 것만 허수고 나머지 다 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당연히 대소가 있고, 알겠어요? 그 대소에 관련된 계략적인 위치정도에 대한 감은 있어야겠다라는 걸 설명했어. 자, 이제 대소와 관련된 문제 풀어갑니다. 봐요. 루트 3이 있습니다. 다음에요. 세제곱근 7이 있고요. 다음에요. 네제곱근 12가 있어서 일단 이 대소관계 문제 푸는 게 이제 뭐 어렴풋이 아까처럼 아는 게 아니라 누가 더 크냐 장나 정도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지금은 그 중에 한 가지. 아직 로그를 안 배웠기 때문에 얘는요. 봐요. 3의 얼마? 3의 쉐렛 2분의 1 승이죠. 7의 얼마? 7의 3분의 1 승이죠. 12의 4분의 1 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래?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밑이 다 다르고요. 일단 지수가 다르잖아. 다른데요. 이 지수 2, 3, 4를요, 이 2분의 1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우리가 아는 정수로 바꿀 수 있냐? 이게 뭐야? 2, 3, 4의 최소 공배수를요, 곱해주면은요, 지수가 다 정수로 바뀌겠죠. 그리고 하나 적어줄게요. 양수끼리는요, 양수끼리는 적당히 n 제곱해도요 해도 대소가 불변입니다. 그렇죠? 양수끼리는요 적당히 몇 승 한다고 해서 대소가 바뀌진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2, 3, 4의 최소공배수 12승이 여기다가 12승 해도 물론 그 숫자는 이제 아까랑 달라졌겠지만은요 대소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V쌤한테 제곱했어. V쌤이 개미보다 무겁잖아. 근데 V쌤이 개미보다 더 큰데 V쌤을 제곱했어. 개미를 제곱했어. 당연히 여전히 V쌤이 더 무겁죠. 알겠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양수끼리는 똑같이 거듭 제곱해도 대소가 바뀌지 않으니까 여기 있던 그지 같은 지수들을요 우리가 아는 정수, 자연수인 지수 바꿔줄 수 있다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되는요? 얘는 3의 얼마? 3의 6승이죠. 얘는요 7의 4승이고요. 12의 3승 돼서요. 3의 6승은요 대충 계산 3의 6승은 3의 3승 27이죠. 그거를 제곱해주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27 729야. 그렇죠? 7이고 얘는 729야. 얘는 729 어디다 쓸까? 여기다 7이고 조그맣게 쓸게. 얘는요 7의 4승은요 49 343 한 번 더 곱해요. 7, 4, 3, 2401이요. 얘는요 240이래요.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240이요. 4949 해볼까? 4936 네, 맞아요. 그렇죠? 자, 12의 3승은요 12 12 12죠. 그죠? 12 144 144. 예. 1728 1728이니까 240 얘가 1등 얘가 1등 다음에 누가 17 얘가 2등 얘가 3등에서요 가장 큰 놈 대소 비교 가장 작은 게 요 놈 다음에 두 번째 작은 게 요 놈 가장 큰 놈이 요 놈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 있던 거듭제곱근을 지수 형태로 열쇠공식으로 지수로 바꿔서 여기 있던 그지 같은 지수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아는 자연수인 지수로 바꿔줘야 자연수 지수. 그렇죠? 자연수 지수로 바꿀 수 있는 최소 공배수를 곱했을 때 요게 그나마 지금은 좀 큐티 귀엽잖아. 지금은 뭐 여섯 번 정도 곱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이럴 수 있잖아요. 대소 비교 이것만이 지금 정답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말이야, 이게 지금 2, 3, 4의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 좀 괜찮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지 같아져. 7 같은 놈이 들어가요. 그쵸? 3, 좋아. 7, 3. 뭐 할까? 4 할까? 4? 4, 4. 뭐 할까? 좋아. 아주 그지같이 해줄까? 그지같이? 그지같이. 뭐야. 10, 10, 10. 좋아.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 젠장? 자,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7, 3, 10이면은요? 7이 들어간 순간에 좀 그지 같아지고요. 30에다가요. 60, 뭐, 짜라는 거야, 이거. 그쵸? 210승이요. 그쵸? 야! 210승! 여기다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런 상태에서 210승을 맞춰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3에 30승. 뭐야, 이거? 7에 70승이요? 아, 이건 좀 그렇다. 그쵸? 문제라 그런 게 아니야. 문제라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만약 계산을 해야 된다면 이거 언제 하고 자빠졌냐고. 그렇죠? 이럴 때의 첫 번째 방법 말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보다 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아직 로그를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듭 조건의 형태의 대소 비교를 할 때 일단 어떻게 해요? 열쇠 공식으로 지수로 바꿔서 적당히 최소 공배수 여기 있는 걸 예쁘게 자연수 지수로 만들 수 있게끔 적당히 곱해도 n제곱해도 똑같이 n제곱해도 대수는 불변이니까 그렇게 해서 귀엽게 지수가 남아서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면은요 이 방법 괜찮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처럼 그지같이 정말 남아서 최소 공배수를 해봤더니 완전히 눈물 나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계산이 안 돼 이거. 물론 되지 시간만 많으면. 그쵸? 근데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 때는 로그를 활용한다까지만 알아두시라고. 그냥 저거만 놔. 아직 로그 안 배웠으면. 그쵸? 자, 한 문제 더 풀고 끝내겠습니다. 그쵸? I번. 이제 응용 문제도 끝낼게요. I번. 이게 거듭제곱근이 관련된 이놈도 어차피 무리수긴 하지만 실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대소, 비교, 그 다음에 대략적인 크기와 위치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그쵸? I번. 다음 내수의 비교를 비교하래요. 루트위. 다음에 세제곱근 6. 다음에 4제곱근 10, 다음에 6제곱근 32, 이걸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갑시다. 얘는요, 2의 2분의 1승이에요. 얘는요, 6의 얼마의 3분의 1승. 얘는요, 10의 4분의 1승이고요. 얘는요, 32의 6분의 1승이다. 그렇죠? 그죠? 근데요, 2, 3, 4, 6. 아, 예뻐요. 그나마 얘는요, 똑같은 n제곱, 몇 제곱? 3, 4, 2, 3, 4, 6의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10이죠, 12. 12승을요, 다 해주더라도 대소는 똑같은 거를, 똑같은 거듭제곱 해줘도 대소는 불변이다. 물론 어떤 값은 바뀝니까? 이 값은 깨져요. 위에 거랑 값이 같진 않아. 당연히 위에 거랑 값이 같진 않죠. 근데 저놈들의 원래 있던 놈들의 대소는 변함이 없으니까 12승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2의 6승, 6의 4승, 쉘의 지수법칙, 10의 3승, 다음에 32의 얼마입니까? 제곱. 이렇게 요걸 계산해가지고 대소를 비교해도 괜찮다 이거야. 그쵸? 이게 이런 놈들의 대소 비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알겠죠?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예뻐서 12승 해가지고 깔끔히 처리가 됐지만 이런 것들이 좀 그지 같아서 좀 상당히 큰 수를 똑같이 n제곱 시켜서 우리가 숫자를 봤을 때 좀 거북스러운 놈들이 나타난다면은요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다? 아직은 안 배웠지만 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알겠죠?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그렇게 적어만 놔. 알겠죠? 이건 계산할 수 있잖아. 2의 6승은요 64예요 6의 4승은요 이거 지금 훨씬 크네요. 그렇죠? 36 곱하기 36이죠? 108 이거 뭐야? 108 하고요 216 1296 1296 안 나 모르겠네. 그쵸? 3,3,38 됐어요. 맞아. 얼마에는요? 1000. 네. 32의 제곱은요? 2의 5승의 제곱 1024 이렇게 나왔어.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2의 5승의 제곱 2의 10승 1024. 그쵸? 누가 1등? 얘가 1등. 아슬아슬하게 얘가 2등. 얘가 3등. 얘는 말도 안 되는 꼴등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요. 제일 작은 놈부터 르뚜이. 그 다음에는요? 3등 어디 있어? 요놈. 4제곱근 10. 다음에요? 6제곱 32. 제일 큰 놈이 세육근 6이더라. 그죠? 됐습니까? 요 방법 알아두세요. 아, 이렇게 해서 양수끼리는 똑같은 n승 n 거듭제곱해도 어떻게 돼요? n제곱해줘도 어떻게 돼요? 대소는 불변이더라. 이걸 이용해서 곱했을 때 지수가 그나마 간단히 계산될 수 있다라면요 이 방법 괜찮아.
아니면 누구 이용해야 된다까지 정리해 두시고 이렇게 해서 지수 법칙과 거듭제곱권의 계산에 관련된 응용문제 간단한 응용문제까지도 우리가 산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교과서나 또는요 실전 문제집 가지고서요 문제 풀면서 어떻게 풀어? 줄간 노트에 깔끔하게 풀면서 산수를 접목해라.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